44제곱미터 13평 하고요. 아이들 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. 방이 좁긴 합니다만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, 밑에 한 명 이렇게 필요가 있고요. 이걸 제 패치해서 책상 두 개 놓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애가 더 크면 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있어 주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두 명도 네네.